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프랑스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운동, 68운동이 바로 사회개혁의 운동으로 쫙 들어가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노동자 권력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독일은 그걸 못했어요. 독일은 68년에 노슈탄트 게제츠라고 해가지고 긴급조치법이라는 게 발효가 돼요. 긴급조치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긴급조치법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민주적인 권리를 잠깐 유보시키면서 국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법이죠. 그런 것들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독일의 경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결국 캠퍼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얘들이 집중하는 게 바로 대학개혁에 집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랑 정반대예요. 대학개혁을 먼저 해요. 대학개혁을 먼저 해요, 독일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교육개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얘기가. 자, 프랑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바리케이트 속에서 사회개혁을 먼저 하는 거였다면, 비유컨대 공간적으로는 독일은 캠퍼스로 들어온 거예요. 얘들이, 대학생들이. 그래서 대학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급진적인 대학개혁을 시도를 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대학에 대한 완전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학이야말로 이제 68을 이제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68세대가 훔볼트라고, 대학의 효시죠. 훔볼트는 공격을 안 해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훔볼트의 정신은 따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때 훔볼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802년에 이제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이라는 걸 세우는데요. 대학은 미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가 되어야 한다. 미래 유토피아를 미리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본 앞으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선취하는 그런 소우주가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걸 인용을 합니다. 우리 대학이야말로 데모크라티 바겟, 오케이, 그걸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를린 대학이죠. 베를린 대학, 그 다음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렇게 오는데, 베를린 대학에서는 오케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뭐냐, 그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권력을 분점하고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베를린 대학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대학의 구성원 누구예요? 학생, 교수, 그 다음에 교직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훔볼트가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 공동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학문 공동체. 그러니까 교직원은 따로, 독일에서는 교직원은 말하자면 직원 노조가 따로 결정이 돼요. 사무직 노조란 노조가 굉장히 큰 노조예요. 교직원들은 사무직으로 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와 학생과 또 하나가 누구겠어요? 제일 중요한. 벌써 우리가 생각도 못 하잖아요.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조교와 강사잖아요. 조교와 강사. 이걸 걔들은 위센슈아프트비켄 미텔바우라 그래요. 학문적 중간층. 이들이 여기를 매개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조교 강사. 요 3주체가 정확하게 33.3%씩 권력을 분점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요걸 3분할 원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래서 68년부터 3분할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대학 내의 결정은 이 3주체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한은 다 33.3%씩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겠어요? 결국은 대학의 거버넌스를 누가
갖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총장 선거인데요. 69년 총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총장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학생은 대표를 안 냈고 조교 대표가 나와요. 조교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회연구소의 조교 석사를 한 롤프 크라이비히라는 친구인데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을 석사를 한 30살 조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 대표가 하나 나옵니다. 교수 대표는 내 이름 모르겠어요. 둘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름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조교가 됐네. 조교가 된 거예요. 네. 한 20% 차이 났어요. 이 조교가 60% 가량 얻었고 교수가 한 40%.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네.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73년에 4년 후에 두 번째 이제 선거가 네. 하는데 롤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돼. 그래서 77년까지 하는 거죠. 69년부터. 이 당시에 베를린 대학, 자유 베를린 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베를린 자유 대학. 이때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고할 때. 롤프 시기에 베를린 대학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교가 총장이 되면서 이 대학이 그야말로 학생과 교수와 조교 이 3자가 그야말로 동등하고 자유로운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대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부터 대학 풍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이 든 교수들이 데모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교수 데모가 빈발해진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그래서 교수들의 데모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타당한 데모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교수들도 이 흐름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오케이.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학문의 특수성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 그것에 대해서만은 교수의 과반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영역이 뭐겠어요? 교수를 뽑는 것. 그러니까 교수를 뽑을 때 그냥 학생들이 보기에는 막 강연 잘하고 막 이런 사람 뭘 학생들은 좋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수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친구가 어느 정도 학문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영역. 그 다음에 연구 프로젝트를 어떤 걸 진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판을 아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그런데 관여한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특수한 영역, 말하자면 전문적인 학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관해서만은 교수의 과반을 인정해달라. 이 정도 요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73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은 교수들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 내려오는 거예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데는 3분할 원칙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교수 과반을 인정하는 이런 방식이 된 거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게 이제 대학 내 민주주의고요. 그런 대학 자치라고 하는 그런 대학 민주주의가 이제 첫 번째고요. 3분할 원칙.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비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독일 학문의 생각이에요. 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 비판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스스로를 비판 대학이라고 불러요. 대학의 정체성은 권력 비판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테뉴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교수들은 정년을 보장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아주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진리와 권력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성을 지향하고 권력은 특수성을 지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 진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권력 밑에서. 거기서 테뉴어라는 게 나온 거죠.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라는 것은 진리의 산실이기 때문에 항상 권력 비판을 본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 교육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항상 권력 비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은 뭐 전혀 그런 정신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네. 미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소우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정의 아니에요. 대학이야말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보수라고 하는 연구보수. 학생들을 경제적 속박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책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에게 애속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의 경제력을 떠맡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의 선택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심지어 강압하기도 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면 독자적인 연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학생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 특히 부모로부터.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걸 얻어낸 게 바펫이죠. 그것을 학생들은 바로 연구 보수라는 걸로 받은 거죠. 이건 우리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받는 거다. 이게 이제 독일의 대학 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안에서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공기 속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이전까지의 독일 대학은 우리랑 지금 똑같고, 우리랑 물론 다르지만 그 이전까지 독일 대학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정교수 대학이라고 해요. 정교수 대학. 정교수 몇 명이 완전히 대학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정교수가 그 밑에 조교수, 조교, 학생이 쫙 층층 한 교수 하나하나가 다 피라미드야, 다. 제후들이야. 지금의 대학을 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은 오히려 이사장 있고 이러잖아.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아무튼 그게 대학이었어요. 독일 대학. 거기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가냐. 바로 이 말하자면 미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새로운 대학.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념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독일에서는 이제 루디 두츠케라는 친구가 당시에 가장 유명한 루디 두츠케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독일 68의 아주 상징적인 지도자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March through institutions. 그게 당시에 유명한 말이에요. March through institutions. 제도를 통과하는 행진. March. 예? 제도를. March through institutions. 독일말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도 속으로 우리가 쭉 들어가서 우리의 이런 이념들을 전파시킴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훔볼트의 이념이거든요. 훔볼트가 미래 유토피아를 대학에서 선취하고 그 빛이 쫙 퍼져나가야 된다. 이게 훔볼트의 구상인데 68 때 바로 그 구상대로 한 거예요. 68 그 대학 안에서 아이들이 선취한 이념, 민주적인 생활 방식, 그러잖아요. 그 다음 민주적인 아까 그 권력 비판의 의식, 이런 것들이 사회로 번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대학이어야 된다는 거고, 대학은 그걸 실현했잖아요. 아까 봤듯이.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시했던 게 뭐겠어요? 그 당시 학생들이. 제도 속으로의 행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제도를 뭐로 바뀌었어요?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제도. 그렇죠? 인간의 의식과 관여하는 제도. 거기가 어디겠어요? 학교와 언론. 그렇게 내려가는 방식.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 대학개혁에서 언론이랑 학계에 진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초부터 이제 한쪽에선 교육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교사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 자기들은 68혁명의 담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교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교육이라는 거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뭐겠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네. 그 교육개혁의 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모든 인간이 해방된 일종의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 교육, 탈물질주의 교육. 그러니까 이게 68의 이상들을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전하는 이런 교육이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반경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68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가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미국에서는 허버트 마르
독일에서는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 저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아도르노의 교육 담론이라는 책을 제가 저 논문을 2017년에 독일에 가서 쓴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도르노의 교육 어떤 교육 담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도르노의 핵심은 바로 경쟁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 교육이 극단화되면 나치 교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쟁 교육이 나치 교육이죠. 계속 우열을 나누는 거죠. 경쟁 교육의 핵심은 우열을 나누는 데 있고 그 우열을 나누는 것의 끝은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교육은 야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교사들은 다 나는 아도르노의 제자다. 소위 에이전트란 아겐트 독일말로는 영어로 하면 에이전트. 나는 아도르노 에이전트야. 이런 아. 말들을 스스로 썼어요. 교사들이. 나는 아도르노의 뜻을 내가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아.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한 거죠. 그 이전의 독일 교육은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경쟁시키고 권위주의적으로 누르고 그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랑 똑같은 거죠. 그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독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요?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등수가 없잖아요. 등수가 없고 아이들을 그렇게 등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정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걸 무슨 단순한 뭘로 이렇게 점수로 환원해가지고 이 아이는 몇 등, 이 아이는 몇 등 한다는 게 이건 인간에 대한 사실 모독이죠.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점수로 아이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최대한 줘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제가 저 그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educate. 예? 독일 말로도 똑같아. 에어치엔이라고 하는데 에어치엔이라는 게 에어라는 게 아웃 밖이란 뜻이고 치엔이라는 게 끈다는 뜻이에요. 풀 아웃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교육은 애들 안에 들어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 어?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육 자체를.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학생 중심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끌어내요? 이 교사라는 건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끄집어내려면 사실은 심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더 장기간 내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최소 6년, 중고등학교는 최소 8년, 실제로는 거의 한 10년 정도 교사가 되는 기간이 독일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죠. 초등학교는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8년인데 8년에 마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년.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보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보다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의사가 인간의 육체를 다룬다면 교사는 인간의 영혼, 정신, 이걸 다룬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의 훈련 과정보다 사실 더 길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4년 정도 교직 과정이라는 것을 받는 건 이제 곧 지식에 대한 거겠죠. 전공 영역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끝나면 그 지식 과정을 한번 컨트롤하는 1차 국가고시를 봐요. 1차 국가고시. 우리로 하면 임용고시겠죠. 그게 끝나면 레페렌다리아트라고 해서 수습교사 이게 대체로 2년 내지 3년이에요. 최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요 수습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2차 국가고시를 또 봐요. 수습교사 끝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디서타지온이라고 해서 논문을 반드시 써야 돼요. 논문 과정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한 2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8년이에요. 교사 못했겠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20대 교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20대 교사는 있을 수가 없고. 네,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사는 대체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로 봤을 때 대학 교수 정도의 수련 과정.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 수련 과정을 하면 대체로 10년이 더 걸리잖아요. 독일에서 대체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디서타치온이라고 논문 쓸 때 그걸 박사 논문으로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사가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교사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걔들은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우리로 보면 대체로 교수 수준의 수련 과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습교사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지금 우리는 뭐 시험을 보고 하는데 지식을 넣어주는 걸 교사라고 보기 때문에 교사와 학원 선생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에 교육이 뭐냐, 또 교육의 이념이 뭐냐, 뭘 추구하냐,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원칙 논쟁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 논쟁에서 새로운 교육 이념이 생겨나야 되고 네,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교사상을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사 양성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같이 가야죠. 근데 저는 아무튼 지금 독일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오늘의 독일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일단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다형이라는 건 걔들은 사기라고 생각해요. 몰라도 25%, 20%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를 푸는 거, A는 B다라는 형태의 단답형 문제는 파쇼 교육의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 이게 바로 파시스트들이 쓰는 거예요. 뭐를 외워라. 어? 그것은 완전히 파시스트의 종을 키르는 그런 교육이라고 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교육이라고, 반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육은 사실은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반교육이죠. 걔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전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뭐냐? 독일 교육의 특징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비판교육.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비판교육. 온통 책들이 다 비판교육학이에요, 독일은. 크리티컬 페다고지. 크리티컬 페다고지. 이게 이제 68혁명 이후에요. 68혁명 이후에 나온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이 비판 교육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까 말씀드린 아도르노예요. 아도르노가 유명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게 에어츠융 낙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논문이에요.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아우슈비츠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초래한 민족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의 목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뭐겠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육의 절대 목적이다. 응? 다른 거 없다. 더 이상 아우슈비츠는 안 된다는 거. 아우슈비츠를 반복시켜서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아이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 특히 권력에 대해서. 모든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교육인 거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오늘날 독일을 만든 힘이라고 봐요. 큐. 교수님. 아, 네. 예, 인터뷰 마치고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좀 다시 좀 희망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긴 교양 강의 들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편집장님 어땠어요? 네, 저는 뭐 몰랐던 우리가 흔히 한편으로 알고 있었던 독일 교육에 대해서 좀 새롭게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